앞쪽에 이장입니다. 네, 술로.
앞에 위치해 있어요. 목장입니다. 공수사님. 주님의 날이 있을 때
25장 나의 말은 춤을 추며 25장입니다. 나의 말은 춤을 추며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
16장입니다. 반드시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하사 동정의 나라에 계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의 뜻을 다시 부르시며 하늘에서 전하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 아멘. You may be seated in the presence of God.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과 487장 재림 맡은 우리 구두 487장입니다. 재림 맡은 우리 구두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소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능력에 많으시고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님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지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주시기 원하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주의 인권도 또 보내주시옵기를 하나님의 기대에 드려옵니다. 저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김영환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으로 강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담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므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남교회 여기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권능의 발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조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12장 통합 찬송 469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 2절 반주 키우려고 3절 4절 영어로만 Hello.
All thanks to the Lord to glorify. 저희와 동행하시고. Give us together.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We also thank you to with the prayer and the praising.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And today we are going to glorify you.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Please take our glorification. 영광 받는 그들의 삶과 예물은. The people's life and the sacrifices.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You just take out and give out the back to the blessing.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신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According to the spirit's lessons, we understand with wisdom. 육신적으로는 대로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And the physical conditions let all the straight is forward. 그래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And we are with the circumstance and the environment.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And we follow and obey and we understand the classification.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영적인 생수가 날마다 날마다 공급되어서. What if we love in the name of Lord Jesus, the fulfill with the flowing of the water? 삶도 변하게 됩니다. Yeah, the life would be changed. 또한 손으로 하는 일도 복되게 하십니다. And the work of with the hand would be blessed.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That God we are glory and glory and praise to the Lord.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Amen.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And today we are kind of great kind of chance to time to understand according to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0.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 things is kind of lessons Saint Paul give.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한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죠. And it is again to give us the kind of order by the Saint Paul.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거울로 비춰보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I hope we're gonna the time to be a great kind of mirror to the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the purpose is God to lead us from the Egypt. 홍해를 거르게 했던 그 목적은 the purpose across the Red Sea.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바로 세례로 다 함께 세례로 물 세례를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reason why he crossed the Red Sea is according to 1 Corinthians chapter 10, it is kind of a sprinkles or baptized with water.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능력이요 큰 편팔과 능력으로 인도한 그 능력이 바로 물 세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The humongous length of the hands of the arms of the Lord Jesus or God
is upon the water of baptism. 그 물 세례를 구약은 할례라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세례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If we take a look at the words of baptism is according to the Colossians chapter 2 verse 11 is going to cross the world.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is a wonderful kind of humongous power of God. 바로 그것이 피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ame again is the power of the blood. 그러나 피의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The Exodus chapter 24, we understand that it is not to stop at the blood power.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척결하는 그 언약의 피는 그 언약의 피는 말씀의 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f you take a look at the Exodus chapter 24, so you understand that Moses, the covenant blood is the blood. 바로 예수 피만 피만 물 세례로만 끝났다라면 이제 언약의 피 안에서 약속대로 행해야 됨을 저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As long as you are born again in the name of the blood of the covenant, so you just keeping and practice in your life. 바로 언약의 피는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s we understand the blood, the covenant is going to divide into two. One is blessing, one is cursing.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명기 8장에 보면 교회 생활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If you take a look at the Deuteronomy chapter 18, it's going to give us the lifestyle of the Christian in the church. 바로 교회 생활이란 바로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교회란 강야로 기록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If you understand the Deuteronomy chapter 18, we say that the life in the church is going to be in the wilderness in the world. 또한 이사야 2장과 또한 마태복음 5장 1절 바로 산을 교회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And also again the reference Isaiah chapter 2 and Matthew chapter 5 verse 1 is going to the mountain. 그래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있을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is kind of particular verses, you have to live in the church. In the church.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are getting together in the community is one kind of unit.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신명기 8장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했다고 합니다. And according to Deuteronomy chapter 8, you have to live in the Lord and the Lord in your own community.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사람의 인본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We are going to be tested by God. So you are following whether follow God or follow the human beings. 그러나 다수는 불순종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3장과 고린도 4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The Hebrew chapter 3 and the 1 Corinthians chapter 4, we understand the majority of the people were following not God but the human being. 바로 민수기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So you see the another reference, Numbers. 왜 민수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을까요? Why do you think God kind of give a test the Numbers? 바로 언약의 피의 말씀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God has tested is according to the numbers. Some of the people are following, but the others are not following.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why they do not believe in?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함께 바로 애굽에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If you take a look at Numbers chapter 11, you understand the people from the things. 그래 그들은 실자리를 찾았고 또한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정욕적인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찾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y are seeking to try to find out the things for the property of the physical stuff.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먹을 게 있고 먹지 말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입을 깨닫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God will give us the kind of lessons to understand what is supposed to be eat or the other was not eat.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욕이 세하다는 이유로 바로 메추라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파를 달라 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feed their strength of the body, they needed to something kind of physical kind of strength for food such as meturagi and a lot of kind of stuff.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필요한 것을 줬음을 볼 수 있습니다. Of course, we understand that the Lord God give provide everything, so whatever we need. 그러나 민수기 11장 33절 4절에 보니까 필요한 걸 주고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큰 재앙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But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s chapter 11 verse 33 and 34, but it is right before it happened to kill. 믿음이 적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걸 주었지만 믿음이 자란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The people who are very weakly faith is just providing everything whatever they need, but the other way, the people who are very strong faith would not be easy to give, but killed. 바로 그 말씀을 봤을 때, 바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테스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that kind of references, we understand that the thing is a test by God.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life in the church? 이제 믿음이 자라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As you grown up in the church or grown up the faith, you have to stand alone yourself.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로 달라 달라 했을 때 주었지만 언약의 피 말씀 안에 거듭나 있지 아니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hen we are very young in the faith, we just get provided by God whatever we need as a necessity. But if we are grown up enough, it's not going to give by, but only killed. 또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도 민수기 13장에 볼 수가 있죠. If you take a look at Numbers chapter 13, it's kind of a conquering of Canaan. 우리 주님은 무조건 오르라, 도전하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명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God gives the order to just conquer and govern the Canaanite. 그러나 다수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내피리는 손이다. 바로 장정 같은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없다라 명령하며. But the most of kind of majority would not understand what God said because of their friends who is a higher and a humongous giant. 오르지도 않고 다시 백성들에게 와서 원망과 불만을 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But rather than the not covering concurrence of the Canaanite, but come back to complain and complain and whatever they need.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reason why they complain? 교회 들어오면 복 받고 잘 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줄 알았지요. But they understand that they are come back to the church. They provided by everything whatever they needed. 그러나 오를수록 오를수록 높은 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But they come and to the mountains of the church is more and higher and higher would be more another kind of offering. 그래요. 그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And what they complained throughout the life. 다시 성도들에게 와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죽을 뻔했다라고 원망하며 불만을 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response to the kind of congregation's members? That they respond to them, we just come back to the wilderness, which is Egypt. 우리 주님은 두 정탐꾼만 빼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The majority who is a correspondent, except the two correspondents, they are all killed. 우리 주님은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God is real kind of straightforward. 예수 피로 거듭났다면 언약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면 바로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Not gonna be a born again in the name of Lord Jesus and blood and the spiritual born again.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Whatever happened else. 가늠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또 죽였지요. And the prosecutors had been just killed at the same time.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늠을 한다는 분명히 죽음과 멸망을 당하는 것을. And God has given us the kind of commandment is going to kill. 또한 금송아 지신 바로 출애굽기 32장 물질의 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 역시 오늘날까지 생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If you take a look at the Exodus chapter 32, it's kind of golden ox, it's kind of status, it's not going to be stand. 바로 우리 주님은 언약의 피 안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ite, you are supposed to do or do not.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보면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But the reference is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4 through stuff. So it is kind of rock compared with the Lord Jesus.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다수가 광야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But the majority of Israelites delivered the evils in the desert. 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aning? They love the evil.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Such as kind of love the money. 바로 가늠이요. It's kind of prostitute. 원망과 불평이요. It's complaining all about.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행하고 어떤 건 하지 아니한 바로 그것이 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actice some of the word of God or some other things kind of not going to practice. 다른 못된 사건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This is all kind of righteous stuff.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What you and I do understand ourselves?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If you love God,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그 악을 행한 거로 교회 안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Or the people who are not following exactly what it was, you're going to be demolished in the church.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It is the same you are both on the like these days according to the reference of Corinthian church people.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 있을 때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If we are judged by the according to the very moderate or conservative way to understand how you're going to survive.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We are able to forgive which is unforgivable stuff.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환경에 공경하는가? We cannot serve our forefathers, but we have to follow. 성전을 사랑할 수 한 환경에서 사랑하는가? It's not easy to love in the church, but we have to love. 전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전도를 하는가? We can share the outreach the church peoples, but we cannot do.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It is kind of opportunity, a time to come back ourselves. 바로 그것이 악이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eason why it is kind of evil itself.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걸로 비춰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Throughout the history of Israelite, it is kind of good lessons and the model. 바로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믿음을 합한 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If you follow exactly what it was according to the Hebrew chapter 4 verse 1 through 3, it is good.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It is kind of paradise.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과 바로 20세 전 이스라엘 민족 2세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Joshua and Caleb is only the people who understand and accept the kind of permission to the Canaanites.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예수 믿는 도리 사도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모세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we are all blessed according to the reference of Hebrew chapter 3. We are all kind of taken by God. 우리는 오직 기록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e understand all this kind of word is written by God Himself by Holy Spirit.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더한 프레테노와 음성도 들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are all blessed not only the book of the Bible or Old Testament, New Testament, all the word of God.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lso, you're gonna away from, never gonna away from the God. 또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And you just come back from the sinful thing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모세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It is the right kind of voice of God from God. 또한 말라기 이전에 이런 말씀처럼 바로 죄 종에게 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And it is another kind of Malachi chapter 2. It is another kind of mission and order of God. 바로 말라기 2장에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어 우리들이 먼저 행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ccording to the reference chapter 2 out of Malachi, God gave us kind of order in the advance to the leaders of the church.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에게 줬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And another kind of reference, Matthew chapter 16 verse 18, it is kind of mission or convocations of Peter. 모든 목회자들에게 줬던 소명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이왕이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We hope, we wish you are all together so only keeping with the word of God by God.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 are all blessed not only the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keeping abreast with the word of God but also and what a wonderful be fulfilled with the Holy Spirit.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Now offering to God, we have given through a SIP card account our Korea, our new account in Korea. 328장 전성기를 버리고 전성가 328장입니다. 아멘.
Christ, begotten only Son and love of Father,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Now is the congregation's members of our church, and now not only in the Gangnam-daero Church, but also Hebron Church,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ed S07S, and C07C, A07A, and Hebron, and Kimjong TV as we are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거기서 모든 우리 강남대로 식구들과 헤브론 교회 식구들과 또한 S007, C007, A007, 헤브론 김정아 TV 모든 구독하는 모든 사람들 노림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